구독 눌러 눌러 땡큐 베르망치 베리망치 베리망치 아기 가졌을 때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좋은 점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랑으로 만들어낸 자식이잖아요. 우리의 사랑이 인증이 되기도 하고 사랑의 증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이 된다는 거 그 이제 알 수 없는 기분이 들었죠. 가족이 된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어가지고 우리 상상하던 그런 삶을 살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또 한 명의 가족이 생겨가지고 아기에 대한 그런 애정과 사랑이 생기겠구나. 그걸 몰랐던 것들 이제 느끼게 되겠구나. 그런 설레임.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를 바라볼 때 그 아기를 만졌을 때 그 아기를 키울 때 그런 마음들도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임신했을 때는 일단 배 안에 생명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해요. 심장이 생겼다가 나중에 이제 아기가 이제 변해가는 과정이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얼굴이며 손이며 다리며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나도 신비로운 거야. 신기하기도 하고 생명 자체가 뱃속에 그게 생긴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가장 신기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기도 하지. 남자들은 가질 수 없는 거 여자들은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기를 이제 뱃속에다 이제 10개월 동안 품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남자들이 못 느끼는 걸 이제 여자들이 느끼는 거 그리고 이제 내가 그동안 몰랐던 그 감정들을 또 알게 해주는 거 그리고 엄마가 되는 그 과정을 지금씩 내가 배워가는 거 그런 것도 되게 신기하고 되게 설레이고 되게 좋고 안 좋은 점이라면 이제 입덧이 심한 거 그리고 이제 몸이 이제 좀 가끔씩 아픈 거 아랫배가 아픈 거 그리고 이제 화장실 자주 가가지고 잠을 오랫던 거 못 자는 거 그리고 애기 낳을 생각에 너무나도 겁이 나는 거 그리고 이제 기분이 가끔 오락가락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괴롭죠. 그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아, 왜냐면 시집을 안 갔으니까, 임신을 안 해봤으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생리배랑 임신을 한 거랑 비교를 하면 안 돼. 엄연히 다르거든요. 생리할 때는 아랫배가 아픈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아랫배가 아프면 그것도 괴롭잖아요. 그리고 생리를 10개월 동안 안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근데 10개월 동안 내내 입덧을 하고, 입덧이라는 게 그냥 간단한 입덧이 아니에요. 진짜 괴롭다니까? 먹고 싶은데 먹지를 못하지. 물만 먹었는데도 메소가 없지. 울럭거리지. 그거를 10개월 내내 나는 지금 거의 10개월 거의 가장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입덧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괴롭지. 화장실도 그냥 진짜 30분에 한 번씩, 1시간에 한 번씩, 아니면 심지어는 10분에 한 번씩 갈 때도 있어요. 잠을 깊게 잘 수가 없어. 자꾸 소변이 나오거든요, 이게. 아기가 아무래도 자꾸 눌려가지고.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우울할 때도 있고. 아랫배가 이제 미친 듯이 땡겨가지고 진짜 미친 듯이 아플 때도 있고. 이제 임신이라는 게 이제 많은 고통들도 따라오기 때문에 그 10개월 동안 품고 있는 그 시간 동안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힘들어. 분명 이제 많은 감정들도 느끼고 이제 아기가 커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산부인과 가가지고 초음파 검사를 할 때 아기의 모양새를 이제 보잖아요. 갈 때마다 달라지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막 설레기도 하고 막 떨리기도 하고 와, 내 뱃속에서 이렇게 아기가 커가고 있다니 내 뱃속에서 아기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니 와, 되게 사람 몸은 되게 신기하다. 근데 어떻게 아기가 생길 때 심장부터 생기지? 원래 심장부터 생겼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 알게 되면서 커가는 과정을 변해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서 되게 뭔가 설레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많은 감정들을 느끼거든요. 그 전에 몰랐던 감정들도 많이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거지. 엄마가 되는 과정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애한테 관심 없던 것들도 관심이 생겨요. 이것저것 찾아보게 되고 아기에 대한 거를 배우게 되고. 근데 나는 참 다행인 거 뭐냐면 조카를 이제 우리 조카가 이제 4살이잖아요. 조카가 4살인데 조카를 우리 엄마가 키워줬거든요. 우리 엄마가 키워줘가지고 바로 우리 엄마가 옆에 사니까 갈 때마다 내가 항상 봐주고 엄마가 또 뭐 할 때마다 내가 항상 조카를 맡아가지고 내가 조카를 봐줬어요. 거의 키우다시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기에 대한 거를 아무것도 몰랐던 내가 조카를 이제 어느 정도 봐주고 키움으로써 아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기를 어떻게 하면은 편하게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아기들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기저귀는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어떻게 눕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아기가 울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다 미리 배우다 보니까 나중에 내 아기를 낳았을 때는 그 아무것도 몰랐을 때보다 훨씬 이제 쉬워지게 돼가지고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미리 그거를 해봐가지고 나는 아마 편하게 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엄마 도움을 많이 받아 옆에 살다 보니까 그냥 엄마한테 이제 뭐 무슨 일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어디 가야 된다거나 그럴 때는 엄마한테 아기를 맡길 수 있어요. 걸어서 3분 거리니까.